마슈토이. 작은 지야, 왜 울고 있니? 경찰 선생님, 날이 추워져서 저의 쥐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올해는 2020년 쥐의 해인데 이 마을에 남은 쥐가 저밖에 없다니. 아하. 짜잔. 울지 마, 작은 쥐야. 마슈지랑 같이 놀자. 저는 저처럼 작고 복실복실 털이 많은 쥐가 필요해요. 가족처럼 따뜻하고 새해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아, 털이 복실복실? 가족처럼?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조금만 기다려. 헤이! 친구들! 불쌍한 작은 쥐를 위해서 마슈가 친구 같은 쥐를 만들어줄 거예요. 헤이! 자, 엄마 쥐 달님이와 아기 쥐 송이에요. 짜잔! 박스에서 재료를 꺼내봤어요. 이건 설명서, 이건 몸통, 플라스틱 튜브는 색깔별로 분류했어요. 장식품, 테이프. 근데 친구들, 쥐가 털이 없어요. 어떡하지? 아, 걱정하지 마. 이 튜브의 비닐을 벗기면 바로 털이 돼요. 나는 털 디자이너 마슈. 친구들, 영도도는 특별한 도구 없이 두 손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설명서를 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구성품이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엔 만드는 방법이에요. 테이프를 붙인다, 몸통에 붙인다, 튜브를 벗긴다, 털을 펴주면 끝! 다음 장엔 위에 나와있는 색깔의 털을 번호에 맞게 붙이면 끝! 짜잔! 이건 테이프예요. 테이프를 뜯으면 동그라미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테이프를 바닥에 펼치고 이 흰색 털의 검정색 부분을 아래로 가게 해서 테이프에 붙이면 돼요. 테이프를 잘 잡고 털을 떼어내면 짠! 스티커가 붙었어요. 자, 이제 몸통에 동그라미 모양에 맞게 붙여주면 돼요. 잠깐! 털을 감싸고 있는 튜브를 먼저 벗기면 남은 털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벗기면 돼요. 자, 이제 남은 흰색 털을 전부 붙여볼게요. 남은 부분에 나머지 색깔의 털을 붙이면 돼요. 자, 이제 튜브를 전부 벗겨볼게요. 자, 이제 털을 펴주면 이제 두 개의 장식을 붙여볼게요. 짜잔! 엄마 쥐 달님이 완성! 엄마 쥐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짜잔! 가족을 만들어줄게요. 나는 털 디자이너 마슈! DIY로 아빠 쥐를 만들어볼게요. 엄마 쥐랑 똑같이 아빠 쥐의 입부분은 흰색으로 하고 머리 부분은 초록색 털로 장식하고 배에는 파란 털로 동그란 무늬를 만들어줄게요. 뒷모습을 보면 세 개의 줄무늬 대신 큰 V 무늬를 만들어줄게요. Let's go! 엄마쥐, 아빠쥐, 완성!
이제 아기쥐 송이를 만들어 볼게요. 아기쥐는 엄마쥐보다 몸통이 더 작아요. 털 색깔도 엄마쥐랑 다른 색깔이고 설명서도 있어요. 자, 이제 흰색 털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짜잔! 아기쥐 송이도 완성! 노란색 꼬리 부분이 엄청 귀엽죠? 우리 친구들을 더 데려와도 될까? 어? 친구들이 더 있어? 좋지. 엄마, 주문을 외워볼까? 수리수리 마수리 얍! 너는 친구들 진짜 많다. 별이 헬로. 민트 고양이 다솜이 구름이 친구들 어쩌죠? 도와줄 친구를 불러야겠어. 슈퍼마슈 도와줘. 슈퍼마슈 안녕. 저는 엄마 고양이 별이랑 아기 고양이 민트 고양이를 만들 테니까 슈퍼마슈는 토끼 가족을 부탁해. 오케이. 나는 엄마 토끼 다솜이와 아기 토끼 구름이를 만들게. 렛츠고. 짜잔! 완성! 고마워 슈퍼마슈! 응?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불러줘! 안녕! 완성했어요. 우리 작은 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 오! 좋은 생각이야. 곧 설날이 다가오니까 복주머니를 선물해줄까? 좋아요! 친구들, 이 플라스틱 튜브 털은 어디든 붙여서 꾸밀 수 있어요. 복주머니도 꾸미고 편지지도 예쁘게 꾸며봐요. 짠! 복주머니 완성! 마슈가 새해 축하 편지를 미리 준비했어요. 카드를 봉투에 담고 앞부분을 꾸며볼게요. 카드 완성! 자, 이제 선물을 주러 출발! 와우! 작은 쥐야, 혼자 많이 힘들었지? 이제 우리랑 함께 가족처럼 따뜻하게 지내자. 만나서 반가워. 와, 너무 행복해.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자. 고마워 마슈. 덕분에 행복한 2020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새해 카드랑 우리가 직접 만든 복주머니도 준비했어. 와우! 친구들, 마슈랑 동물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 어때요? 2020년 쥐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